매력적인 히로인과 눈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림체까지 겸비하고 있는 웹툰 천하 제1인의 소꿉친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한탈하며 정파를 배신하고 마교 휘하의 마인이 되어버린 우리의 주인공 구양천. 그러나 천하 제1인 신검 위설아가 천마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고 마교의 패배로 끝을 내리게 되며 주인공은 죄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 속에서 천마를 죽인 위설아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된 구양천. 위설아는 마교의 잔당에 대한 정보를 묻게 됩니다. 하지만 배신을 하면 심장이 터져 죽게 되는 금지가 걸릴 수 없기에 구양천은 입을 열지 못하다가 끝내 위설아에게 정보를 넘겨주게 되고 심장이 터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주인공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과거 위설아를 처음 만났던 시절로 회귀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죽은 후 잠시 꾸는 꿈인가 싶었지만 점점 꿈이 아님을 자각하게 되고 이번 삶에서야말로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만행과 잘못들을 되돌리고 무림을 멸망 위기까지 몰아넣었던 천마를 막아내고자 다짐하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무림을 위협했었던 천마를 무사히 막아낼 수 있을까요? 웹툰 천하제일인의 소꿉친구는 가벼운 듯하면서 무거운 느낌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느낌의 웹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묘미는 뭐니뭐니 해도 히로인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나 부럽게도 작품 속 주인공을 좋아하는 히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히로인들의 매력이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라 볼 수 있는데요. 또 주인공이 반듯한 느낌보다 껄렁거리고 분주장으로 묘사가 되다 보니 한번 꼭지가 돌아버리면 아주 그냥 폭주해버립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카타르시스가 넘쳐 흘렀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매력적인 히로인도 이 작품의 중요한 포인트지만 눈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림체와 탄탄한 짜임새, 압도적인 액션씬으로 보는 내내 전율이 흘러 넘쳤던 작품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또 무협과 헌터물이 결합돼 있어 신선함과 라이트한 작품을 좋아하신다면 이만한 웹툰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림체도 훌륭하고 역해 맛집에 주인공도 시원시원하니 이건 뭐 부족함이 없는 삼위일체 작품이랄까. 현재 잘나가는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이기에 최신화까지 정독 후 소설도 한번 달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설명하고 이외에도 무궁무진한 세계관이 펼쳐지고 있는 작품인데 웹툰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각색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작품이라 생각하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인공을 좋아하는 히로인들이 무진장 많아 과연 주인공은 누구와 이어질 것인지 유추해보는 맛이 쏠쏠했었던 웹툰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협 장르지만 그 이상의 세계를 넘어서는 천하 제1인의 소꿉친구 한번 달려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